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은 잘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 종목에도 넣으시고 필요한 종목들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또 공시가 올라왔고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수가 약간 좀 하락세가 좀 나옵니다.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8%대까지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시세가 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도 또 공시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한 두 개 정도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휴젤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휴젤의 2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한 238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9%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으로 휴젤이 일단 뭐 최근에 M&A와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현대공업도 체크를 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36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넘게 증가한 깜짝 실적,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공업도 역시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왔다.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고 시장 상황 살짝 봤는데요. 바로 이제 또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두 분과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종목부터 일단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의 픽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맥스트, DB하이텍, 테이펙스, 그리고 SK하이닉스, 금호석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인터플렉스, 데브시스터즈, 코스모화, 그리고 오늘 뜨거운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까지 10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뭐 이슈가 많았던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또 굉장히 뜨거운 종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많이 궁금했다,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계속 질문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이성훈 과장님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맥스트 한번 맥스트입니다.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상장 후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갔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좀 IPO 쪽에서의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말차라도 그렇고 명진산업도 그렇고 이 관련 중소형 IPO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뭐 기업 가치로 많이 잘 따져야 어떻게 보면은 이 추후에 좀 관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맥스트 역시 뭐 메타버스 시장 쪽에서의 다크호스라는 이 상장 전부터 그렇고 기대감이 많이 컸고 주가도 이거 좀 화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게 보인 이후에 주가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이 증강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맥스트가 이 증강현실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유일하게 좀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테마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근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맥스트가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도 50개국 쪽에서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이 좀 잡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메타버스 컨텐츠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이 증강현실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관심은 그리고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맥스트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맥스트였습니다. 메타버스 최근에 엮여 있는 종목이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세 앞으로 더
뿜을 수 있다. 조금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첫 번째 맥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요. 만년 적자 기업, 이런 우명을 이제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FPCB 연성 회로기판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 삼성에 대한 저 비중이 높고요. 또 뭐 샤오미, 화웨이 뭐 같은 이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언택트 행사가 곧 이제 그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원가율이나 판관비 같은 게 이제 감소가 되면서 영업 손실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올해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 바닥이다 이런 데서 지금 잡아도 무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바닥권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일봉 차트 흐름을 보면 들쭉날쭉하면서 이제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어렵지만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완전한 바닥에서 지금 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 있고 고평가돼 있거나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저평가돼 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뭐 단기도 좋고 중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황윤석 전문가님의 종목은 인터플렉스, 지금 저점에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DB하이텍. DB하이텍이요.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뭐 파운드리 업체죠. 이제 웨이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수탁도 하고 생산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8인치 쪽에서의 파운드리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많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뭐 전체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 그 비메모리 쪽에서의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웨이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DB하이텍의 주가가 아직까지는 선반영이 안 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이 정도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8인치 파운드리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VIS, 대만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대만의 VIS 쪽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당분간 어떤 수급 불균형이나 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밝히면서 뭐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호황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DB하이텍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요. 지금 중국이 게임뿐만 아니라 뭐 전자 아편이라고 해서 중국의 뭐 규제가 앞으로 조금 완화는 됐지만 올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데브시스터즈의 경우는 9월 달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유럽까지 쿠키런 킹덤의 그 메이저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요. 중국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공략을 한다는 것도 강점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북미 지역에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자 확보 전략을 펼칠 예정이고 유럽 지역에서는 또 현지 서비스 지원 마케팅 또 컴투스와 전략적 제휴까지 해서 시장을 공략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24개국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해서 그 글로벌 다운로드가 1억 5천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국 일변도의 게임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이
1282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451억으로 전망이 되는데 1분기 매출 대비해서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0%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시간은 없네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좋은 공략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테이펙스. 테이펙스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테이펙스 약간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지만은 이 접착 어떤 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약간 테이프가 아니고요. 뭐 전자 소재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만드는 어떤 그 제품과 소비재를 연결하는 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OLED 뭐 휴대폰 쪽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자 제품 쪽에서 만들지만 가장 키 포인트는 역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접착 어떤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펙스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역시 뭐 마진율은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OCA죠. 이 접착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의 예, 그 비중이 늘어나면 그 사업별 안에서 비중이 늘어날수록 테이펙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LG, EG 같은 경우에도 이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로 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225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많이 반영 안 했다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펙스까지 이성훈 과장의 종목 소개 함께 들어봤고요. 자, 지금 저희가 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보니까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0.17% 오늘도 역시 스타트는 하락으로 시작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 중국 쪽에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지역 간의 이동을 좀 통제하고 이런 봉쇄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뉴욕 시장에도 이런 이슈들이 조금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도 오늘은 0.17% 하락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0.6% 넘게 상승하면서 26,45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0.56%까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하락세가 조금 깊어졌고요. 코스닥도 0.88% 하락으로 조금 더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야 되겠죠? 네,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이요. 코스모 신소재 자회사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고 이제 그 NCM이라고 하는 양극재를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그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 코스모화학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 지분을 27%를 보유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코스모화학이 이제 26일날 임시 주총을 열고 2차 전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인 황산 코발트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폐전지를 공급받아서 2차 전지 연구 개발을 완료했고 이것에 관련된 이제 설비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분기 매출은 이제 57%, 영업이익은 43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그 신고가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모화학은 보면 저게 2018년도의 고점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지금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자꾸 단타를 해서 뭐 5%, 10% 이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하셔서 네. 신고가 돌파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모화학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평가 좀 가격 낮은 상태이고 2018년에 고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네. 우선 주가가 참 이제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좀 빠집니다. 네. 근데 우선 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상향 지금 곡선을 가고 있어요. 역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피크아웃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자와 또 SK하이닉스 같은 생산자 간의 기싸움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클라우드나 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최대 3분기에서 4조까지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 떨어질수록 이거에 대한 좀 괴리는 계속 벌어지니까 한번 그 뭐 SK하이닉스가 중소형주도 아니고 이 대형주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DDR5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커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키포인트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 가격 우려는 기우다. 그리고 주가의 선 반영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조금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 좀 분할 매수해서 저가 매수를 해보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다음 네 번째 종목인데 역시 SK그룹의 계열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자, 이게 또 공교롭게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전에 식약처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중앙체 형성률 100%가 나왔다. 임상 1, 2에서 스테이지 1에서 항체 형성률이 100%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28%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요. 어제 이제 모더나가 17% 급등을 그렇죠.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이자는 2% 상승하고 노바백스가 12%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오늘도 우리 시장에 이제 그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CMO 관련주들 쪽하고 이제 백신 개발하는 업체를 사실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의 이제 CMO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국내 최초의 뭐 토종 백신으로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그 가진자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로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허브로서 CMO 기업들의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오늘은 이 백신 임상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은 어느 정도 뭐 수익 실현하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CMO 쪽에 좀 무게를 두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좀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갈게요.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금호석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아니죠. 문자입니다. 문자로 5310번님께서 금호석유 가지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예, 우선 뭐 금호석유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뭐 금호석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5,600억 그러니까 2분기보다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원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금호석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실적 때문에 뭐 SK하이닉스와 틀리게 실적이 추정치가 낮아지면은 뭐 주가가 조정받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조정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금 현재 매수라는 것보다도 그 시점 타이밍을 파악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잘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화학 업체들도 사이클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클 특성상 뭐 가격 마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항상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긴 호흡으로 금모석유를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라텍스나 역시 뭐 합성고무 수지 같은 경우에 사업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견고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석유까지 이성훈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긴 호흡으로 좀 들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센조님이 유튜브에서 금호석유 저도 보유 중인데 걱정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도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카카오 가지고 오셨네요. 네, 카카오입니다. 그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 2일 만에 뭐 MSCI 편입이 되면서 시총이 37조를 넘어갔고 거래소의 시총 9위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버슈팅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금융이든 플랫폼이든 뭐 아무거나 상관없이 저는 이거는 오버슈팅이고 오버웨이트 됐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이제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이제 줄줄이 상장이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또 SM 지분 18%를 또 인수한다는 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대한민국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였는데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온라인 SNS 플랫폼 이런 쪽에 지금 진짜 카카오 왕국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자회사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저기 일봉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일어서는 움직임을 장대 양봉 또는 양봉으로 일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회사 가치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카카오 지금 좀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하면 카카오 한번 살짝 매수를 해보는 것도 신고가 돌파하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숨가쁘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이고 관심 종목에 넣으셨을 텐데요. 잘 한번 투자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어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는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